오늘만 가면 내일 쉬는 날이야, 나비야. 신나게 놀는데. 알았지? 빨리 와. 응? 언니만 갔다 오면 노는 날이야, 알았지? 아, 어. 잠 잘 때 봐. 알았어. 잠 자려고 할 때 봐. 어. Please don't be mad. I know that it makes you sad when I simply don't obey. I tried my best, I'd like to say. Jesus, please hold on when I simply don't have a song, and my heart can't give you praise. It doesn't care. 눈은 떴으나 볼 수 없었던 상황이 굉장히 다른 각도의 충격이겠구나.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눈을 떴으나 예수를 볼 수 없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.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?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또 뜻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게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담력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.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담력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. 복음이 우리 아이들 안에 가득하게 또 이 학교 안에 가득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. 네, 그래서 이 복음이 가득해져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자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도 함께 두고 우리 아이들 하고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더 많이 이름도 불러주고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해줘야겠다.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대화였다라고. 항상 이제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남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. 아이들에게도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편하게 대화하는 시간 이런 거라는 걸 제가 좀 보여주려면 저부터 이렇게 smile.